여러분, 요즘 정말 챗GPT 이야기 많이 들리죠? 관련 정보도 유튜브, 블로그, 뉴스 할것 없이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와, 이거 진짜 좋다 하고 정보를 모아놔도 막상 내 일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못 찾거나 이걸 어떻게 써야지 하면서 막막함만 밀려오지 않던가요? 사실 이건 저도 똑같이 겪었던 문제인데요. 챗GPT 프롬프트 공부하면서 꿀팁이라는 건 닥치는 대로 모아서 여기저기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때, 그 프롬프트 어디 뒀더라? 어디 저장했던 것 같은데 왜안 보이지? 하면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예전 방식대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모은 보물들이 그냥 디지털 먼지처럼 쌓여가는 것만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아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답답함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챗GPT를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창의력을 깨워줄 진짜 능동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 결과로 바꾸고 챗GPT를 정말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챗GPT 활용의 활용점정은 바로 개인화입니다. 범용 프롬프트를 넘어 여러분의 고유 업무 스타일, 목표, 자주 쓰는 용어에 맞춰 프롬프트를 세밀하게 조절할 때 비로소 챗GPT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듯한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챗GPT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맥락 안에서 작동합니다. 나의 구체적 상황, 회사의 문화, 프로젝트 배경 등 나만의 정보를 프롬프트에 녹여낼수록 챗GPT는 훨씬 정확하고 내 의도에 딱 맞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들었다 나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직무마다, 업무마다 원하는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개발자의 코드 리뷰와 마케터의 광고 문구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집니다. 개인화는 이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여 마치 맞춤 정자처럼 내 요구 사항에 맞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반 프롬프트는 결과를 수정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때도 많습니다. 잘 개인화된 프롬프트는 처음부터 80에서 90%의 완성한 결과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약간의 터치만으로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가 단순히 광고 문구 써줘가 아니라 우리 회사 신제품명의 핵심 타겟인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인스타그램 릴스 대본 초안을 짜줘. 제품의 차별점을 요즘 유행하는 밈 스타일로 유머러스하게 녹여내고 마지막엔 구매 링크로 연결되게 해줘. 그리고 우리 회사 특유의 발랄한 톤앤 매너는 꼭 지켜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왼쪽에 애매모호한 결과보다 이런 시나리오와 함께 장면에 맞는 묘사를 이렇게 짜줄 수 있습니다. 기성복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맞지 않듯 범용 도구 역시 모든 상황에 최적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정장이 최고의 핏을 선사하듯 나의 필요와 환경에 맞춰 도구를 세심하게 조절할 때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개인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내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데는 분명히 초기 학습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효율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한번 제대로 된 개인화 프롬프트를 만들어 두면 이후 반복되는 작업에서 절약되는 시간과 향상되는 결과물의 질은 초기 투자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개인화를 위한 실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완벽한 개인화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사용하는 기존 프롬프트를 하나를 선택하여 결과물에서 아쉬웠던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두 가지 요소를 추가해보는 과정으로 시작하시면 점점 더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내에서 자주 바뀌는 부분, 예를 들어 제품명이나 카테고리 같은 부분을 입력할 수 있게 템플릿화하면 매번 전체를 수정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을 바꿔서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구체화를 해서 쪼개서 생성을 시키면 좀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강력한 나만의 맞춤 프롬프트를 만들었다면 이걸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실 건가요? 절대 아니죠. 검증된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챗GPT 활용 효율을 꾸준히 높여주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단순 저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매번 비슷한 요청을 프롬프트에 새로 짜는 건 시간 낭비의 극치입니다. 잘 만든 프롬프트 하나가
여러분의 수십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들쑥날쑥하는 것을 막고 어떤 요청이든 3초 컷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정해진 형식의 보고서를 써야 된다면 날짜, 주간 보고서, 이번 주 핵심 성과, 다음 주 계획, 이슈 사항,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톤으로 요약해줘. 이런 형식의 프롬프트를 저장해두고 회의 내용들을 추가해준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빠른 보고서 작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CS에서 반복적인 질문에 답변을 할때 일정 질문들의 예시와 그 답변에 대한 매칭을 해놓은 다음에 질문들을 GPT에게 던져주면 답변 생성을 자동화하는 방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생성된 유용한 프롬프트를 버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저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쓰고 더 나아가 개선해가는 원리입니다. 이는 개인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프롬프트 재사용이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장된 프롬프트는 생각의 출발점 혹은 발판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매번 백지에서 시작하는 대신 검증된 구조 안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세려한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틀을 활용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저장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션이나 에버노트, 옵시디언 같은 노트 앱들을 활용하여 프롬프트를 카테고리별, 목적별 등의 분류를 나눠서 저장하고 프롬프트에 맞는 키워드 태그를 달아두면 검색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너무 무거운 작업이 될수 있으니 간단히 메모장에 적어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거나 구글 드라이브 엑셀 파일에 저장해 놓고 활용하는 이러한 간단한 방식들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경우 새로 파일을 만들어 가면서 이전 버전들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비교하거나 복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스니펫이라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에서는 레이캐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스니펫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마케팅 관련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세미콜론 마켓을 입력하면 이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세미콜론 마켓을 치면 바로 이렇게 프롬프트가 입력됩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품명 쫀쫀크림, 종류 핸드크림, 차별점 끈적이지 않고 은은한 향 이러한 변수들만 넣어주고 프롬프트를 돌리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나의 프롬프트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챗GPT를 개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챗GPT의 잠재력을 알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립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챗GPT의 활용법 강의는 넘쳐나죠.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손으로 직접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에서의 이상적인 환경과 달리 실제 업무는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챗GPT는 그저 신기하지만 어려운 도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챗GPT를 제대로 활용했다면 1시간 걸릴 일을 10분 만에 끝내고 남는 시간에 더 창의적인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더 빨리 퇴근을 하거나 잠깐 부업 챗GPT를 돌려놓거나 이러한 활용을 할수 있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경쟁력 자체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GPT 정보를 보거나 유료 강의를 들었을 때 와, 대박 기능이다 했지만 정작 다음날 업무에서는 예전 방식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 혹은 막막해서 실천의 작은 허들을 넘지 못하면 강의 내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 조각일 뿐입니다. 수많은 프롬프트 예시를 북마크해뒀지만 정작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보다 새로 검색한다면 어디에 저장했는지 이게 나에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결국 정보 수집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학습의 본질은 수동적 청취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와 반복적 실천에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전거 타기를 책으로만 배울 수 없듯
챗GPT 활용도 직접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으로 익혀야 진정 내 것이 됩니다. 이는 교육 이론학자 데이비드 A. 콜브의 경영학습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정보 학습만으로도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에서 출발선에 서는 것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듯 여러분의 학습을 실전에 적용이라는 레이스를 달려야 비로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실전 문제 앞에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행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시나리오에 직접 적용해 보세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이메일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등 낮은 난이도의 반복적인 업무에 먼저 챗GPT를 적용하여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경험을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각자 적용해 본 사례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여러분의 조직 문화, 더 나아가 집단 지성은 굉장히 높은 문제 해결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챗GPT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의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검도 제대로 휘두르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챗GPT의 잠재력을 터트리는 세 단계를 배웠습니다. 나에게 맞는 칼을 날카롭게 가는 개인화 작업, 그리고 그 칼을 칼집에 잘 보관해 놓는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꾸준히 휘둘러보는 연습, 실전을 해야 되는 세 단계를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실천을 망설이지 마세요. 한번더 여러분이 해볼 걸 상기시켜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는 반복 업무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 업무를 위한 나만의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자주 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내일 그 프롬프트를 업무에 실제로 활용해 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챗GPT의 구경꾼에서 마스터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낭비 함정에서 벗어나서 챗GPT와 함께 진짜 성장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이제 폭발시킬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 영상의 내용 정리와 함께 여러분이 실제로 연습할 만한 상황들의 예시를 남겨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